과연 뭘까요? 앙트랙. 이야. 와, 맛있겠다. 블랑. 저게 맛있겠다. 돌프리트. 이야, 이게 쉽지 않은데. 이게 프랑스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다선 씨가. 물프리트 제일 쉽지 않을까요? 쉬워요, 쉬워. 근데 이게 아는 맛이 무섭다고. 그 기본적인 건데 잘 못하면 시아버지가. 이 어머니 마을에서 가까운 장이 서는 곳에 갑니다. 아 진짜? 궁금해. On va acheter quel acheter aujourd'hui? Qu'est-ce qu'on va acheter? On va acheter des moules. Des moules? 마을 중심지에서 토요일마다 장이 서는데요. 시골에 있는 오일장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. 항상 그 광장이 있어서 그런 데서 항상 열려요. 맞아. 모든 것이 있는 만물시장이라 어머님은 자주 이곳에 오신다고 해요. 그런 시장 가고 싶어. 아, 이런 데 생선 진짜 맛있는데. 너무 좋아. 너무 배고파지네. 아우, 맛있겠다. 여러 요리도 팔고. 여기 작은 오징어 같은 거 맛있지. 옆에 바로 튀겨주고. 아유. 네. 침대도 봐라. 우와, 세싸. 무슨 이런 것도 팔아. 아, 가구도 팔아요? 가구도 팔고 다 파는 것 같은데. 이거 약간 프리마켓처럼 네. 이렇게 열려가지고 뭐 가구나 되게 그 옛날에 뭐. 구제. 왜 네, 완전. 네. 네. 좀 용품들도 살 수 있어요. 맞아요. 오, 득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데네요. 홍합, 홍합, 홍합. 홍합. 메인 중 하나 홍합을 보러. 여기도 이렇게 산에. 우와. 해산물 쪽으로. 어? 우와, 물판에. 아, 저게 홍합이네. 그거 이 몽사미셸에서 왔대요. 와. Even this has a certification. 저기는 저렇게 인증서를 해놓는구나. 우리는 그냥 뭐 어디 사는 매직으로 갔다가 그냥. 뭐야? 부셔 통합. 뭐야? 와. 저렇게 홍합 자라? 양식. 청방수. 잘한다. 야, 홍합도 이제 저기 것만 시아버지가 원하는 건가 봐요. 그런 것 같아요. 따다롭네 거 참. 거. 아, 어떡하라고 그거. 그 우리 시아버님 보십니다 이거. 통역을 하지 마. 따다롭네만 얘기해 주세요. 뭐 오조디? C'est moi qui l'a fait. Pas de problème. For the first time. 아, 성공하셔야 되는데. 왜냐면 지난번에 한국식에서 너무 다선 씨가 시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오늘 좀 점수를 좀 땄으면 좋겠어요. 네. 비장합니다. 되게 긍정적이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. 맞아, 긍정적이셔 다선 씨. Let's go. Let's go. 수수. 수수. So, what I have to do? 다른 사람 주방 들어가는 게 또 쉽지 않아요.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네. 우와, 대단하시다. 에그미모사. 에그미모사. 오, 진짜요? 오. 오. 화이팅 합시다. 주름이 생기셨는데 아까. 아, 미간 잡힌 거 봐요. 아침에는 없으셨는데. 기분이 나쁘면은 미간이라 이마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시고 기분이 좋으시면 눈가에 주름이 생기시더라고요. 근데 아버지가 불안하실 때 직접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요리를. 부엌에는 안 들어가는 거. What do you think? 어? Because normally your father doesn't like mayonnaise. 아, 저거는 시험하는 거예요? 마요 원래 안 들어가요? 뭐 원래 마요네즈 들어가야 되는데. 노른자랑 마요네즈의 결합이니까 맛있겠죠. 레시피 엄마의 레시피대로 안 하고 또 자기가 생각을 첨가하는 거예요? 어, 진짜? No, okay. 여기다가 케첩을 넣으면 어떨까? 왜래? 케첩을 넣는다고요? 아니야, 유럽은 안 그래. 아니 왜 굳이? 아니지 왜? 유럽은 아니에요. 불상사를 만들려고. 오. Because in Korea we mix mayonnaise with ketchup, like we say mayonnaise. 아니야. 아니야. We need to try. 안 해봐도 돼요. 어, 안 돼, 안 돼. Everybody needs to try. 아니야,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아, 안 돼. 한국 음식 안 좋아하시는데. So I will take you. 아니야, 좀 뺏어. 왜 신났어요? 그
프랑스에서 이렇게 하면 욕 먹는 거 아니에요? 우리는 절대 계란이랑 케첩을 잘 안 먹어요. 아. 그래, 이거 안 돼. 그 양배추, 양배추에다 넣는 거잖아, 저거는. 아니, 한번 해보고 싶으면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. 케첩은 사실은 케첩 먹으면은 이제는 아 너는 요리 못한다 생각해요. 케첩은 감자튀김에 감자튀김이랑 하냐죠. 그 간장튀김이랑도 안 먹어요. 감자튀김은 네, 안 먹어요. 아까 물프린 먹을 때 원래 케첩이랑 찍어서 안 먹어. 그럼 왜 냉장고에 케첩 있어요? 다선 씨가 몰래 사온 걸 수도 있지. 장바구니에다가 사온 거. 그래 새 거인 것 같아. 지금 어머니 안 오시거든요. 빨리 넣어야 돼. 어머니 안 오시니까. 왜 그래 무모하게. 옆에 말려줘야 되는데, 스티브. 어머니 안 오시니까 갑자기 이병헌 선배님의 명대사가 생각나네요. 아, 안 돼! 아, 안 돼!